마당 수도가에서 부엌으로 들어간 아내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핀다. 어려운 것 많은 산골 생활에서 아내는 할 수 있는 것이 자꾸만 늘어간다. 부엌엔 그런 아내의 세월이 곳곳에 훈장처럼 남아있다. 바가지로 가마솥을 긁는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기름을 두르고 하면 이게 녹질 않네. 그래서 소 닦기 좋으라고 기름칠해. 지지고 볶으며 50년 세월을 함께해온 소처럼 부부의 지난 날이 꼭 그러했다. 미운 세월도 손가락질하던 잘못도 진득하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끝이 나는 것이 음식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였다. 아내는 기름 두른 가마솥에 체에 걸러 고아진 콩물을 붓고 눕지 않도록 계속 저어준다. 그렇게 익은 콩물을 양푼에 담아서 다시 마당 수도가로 나온다. 그렇게 오랜 세월 꾹꾹 눌러온 아내의 인생을 닮은 국수다. 콩물을 틀에 넣어 누르자 가닥가닥 떨어진다. 옳지, 참 떨어진다. 옳지. 물 누를 것들이 다 빠져나왔네. 서로 달라붙지 않게 찬물에서 살살 어루만져주면 어느덧 올챙이 국수가 완성된다. 그냥 김치 썰어서 먹으면 돼. 제일 쉬워, 올챙이가. 사장에서도 먹으니까. 만드는 이에 정성이 있어 별다른 반찬 없어도 맛을 내는 음식이라는 걸 어찌 모를까. 그래서 이럴 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인 남편이다. 남편이 마당 수도가에서 올챙이 국수 양푼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먹고 돌으면 돼, 먹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올챙이 국수에 시큼하게 삭은 아내의 김치가 더해지면 산골에선 이만한 일품 요리가 없다. 국수보다 낫구만. 맛은 없는데. 신김치를 넣어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있는데 맛은 없어. 맛이 있다 없는데 오는 게 한 가지 선택해야지. 맛은 있는데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장난을 해서 고맙습니다. 맛은 없거든. 어찌됐든 맛은 없어도 한 그릇 뚝딱하게 만드는 것이 참 신기한 노릇. 세상 모든 아내들의 신통방통한 요리 비결이 아닐까? 산등성이 너머로 하루 해가 저물고 다시 아침이 찾아온다. 깊은 산골의 아침은 자욱한 안개로 문을 연다. 남편이 수레를 밀고 돌비탈을 올라가다가 멈춰선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로 애를 좀 쓰나 했더니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아내. 제 아무리 큰 걸림돌도 아내에겐 문제없다. 아내가 남편 대신 수레를 거뜬히 밀고 올라간다. 오늘은 아내의 마음이 조금 더 바쁘다. 인생에도 때가 있듯이 농사에도 때가 있는 법. 깨들은 햇볕에 바짝 마르면 옮기면서 떨어지는 것이 절반이다. 해가 들기 전에 베어놓은 깨들을 전부 옮기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넓은 깨밭엔 그새 아내 혼자뿐이다. 그 시간 남편은 지켜야 할 깨밭은 안 지키고 거위 우리를 지키는 중이다. 남편이 우리 구석에서 거위 알을 집어든다. 봄, 가을로 한철씩만 알을 낳는 거위. 남편은 요즘 그 거위알을 찾는 재미에 푹 빠졌다. 아내는 몸집보다 큰 깨단을 들고 비탈진 밭을 내려간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건만 몸이 축나니 마음에도 여유가 없다. 아유, 더워. 남편이 뒤늦게 깨밭으로 온다. 깨 안 나는 어제 뭐 하러 가된 게. 빨리 얼른 하고서 널어놓고 좀 생활이 털어야 되는데. 예쁘다 예쁘다 해줬더니 꽤 맞느는 남편. 아, 힘들어. 갔다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유, 내일은 젖작을 맞춰서 팔 거니까 밥은 터져 다 땡기고.
정작 한참을 놀고 와서는 벌써부터 내일 할 일만 구상 중이다. 아내는 그 사이에도 깻단을 나르고 있다. 입으로 일하는 사람 따로, 몸으로 일하는 사람 따로. 이러니 아내도 버거워지는 날이 많아진다. 게다가 오늘 할 일도 산더미인데 벌써부터 내일 할 일을 이야기하니 아내는 숨이 턱 막혀온다. 남편은 잠시 앉아 쉬는 아내에게 와서 내일 할 일에 대해 늘어놓고 있다. 남편이 깻단을 좁고 높게 쌓아놓는다. 넓게 펴시면 깨를 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 그 적게 되면 깨를 다 못 놓는 거요. 그나마 조금 도와주는 일도 제멋대로다. 내 말도 들을 때는 다 들어도 돼. 뭐 내 말을 뭐 다 말마다 뭐 다 틀린 줄 아는가 보네. 혼자만 주장을 하려고 그래. 내 말도 좀 들어줘야지. 뭘 하고 있어? 너 안 해라. 이제 난 집에 갈 거요. 집에 갈게. 다 해. 장갑 이거 장갑 찍고 다 해. 안 해라. 아내는 목장갑을 벗어 던지고 가버린다. 이렇게 꼭 아내의 성질을 건드리고는 도리어 성격이 안 좋다느니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느니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다. 한평생 살아도 날 일해서 힘들다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당신이 힘들면 아프다 하고 힘들다고 이제 나는 힘드냐고도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 일해도 억울한 거죠. 하지만 말하지 않는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결국 아내가 못 이기는 척 밭으로 나왔다. 50년 세월 부부 싸움은 늘 이렇게 아내의 참을 인자로 막을 내렸다.